헝그리의 TV. 미르의 전설 2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버전인 열혈 전기가 중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르의 전설 2 모바일은 위메이드의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 2의 IP를 기반해 중국 샨다 게임즈가 개발한 게임으로 텐센트가 중국 퍼블리싱을 담당한 게임인데요. 이미 중국에서 동시 접속자 수 70만 명을 기록한 바 있는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 2와 최대 퍼블리셔 텐센트의 만남이라는 점 때문에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열혈 전기는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두 차례 CBT를 진행하면서 원작인 미르의 전설 2의 세계관과 주요 콘텐츠를 모바일 기기에 맞춰 최적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8월 3일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애플 앱스토어 출시 15시간 만에 무료 순위 1위, 매출 순위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뮤에 이어 미르의 전설 2까지 이를 발판으로 다시 한번 게임의 한류 열풍이 몰아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헝그리의 TV.